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컷오프 결과 총 6명의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 컷오프에 통과한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우선 컷오프 통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긴장한 얼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예, SNS에 올리셨던데 어떻습니까? 컷오프 통과 소감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니,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0.3%였어요. 올 초에. 네. 그래서 뭐 저 개파도 없고 밀어주는 조직도 없고 혼자서 고군분투 단기피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예. 넉넉하게 통과를 뭐 시켜주시는 걸 보고 네, 넉넉하게 예, 네. 아니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아하, 그런 얘기라서 네. 아 그래서 우리 당원들 국민들의 이 저 정치 변화에 대한 요구 아하. 들끓는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3% 지지율로 출발했는데 컷오프 통과 직전 여론조사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경선에서 득표율이 얼마인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비공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기 그거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네. 당원 당규상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럼 후보들도 모르시는 건가요? 예, 저도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런데 당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이변은 없었다. 그럼 여섯 명이 압축된 것이 이변이 아닌 건지 순위라든지 뭐 지지율 이런 것들 이변이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뭘, 무슨 네.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상을 할 수 없으니.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여섯 명 중에 최종이라든지 이변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1, 2위를 뭐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네.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주장으로 이렇게 그 우리 경선에 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뭐 후보로서 박용진에 대한 기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교체에 대한 희망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동할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짧은 열흘 동안의 예비 경선 기간 동안도 누가 더 준비가 되었는지 정책에 대한 명확한 토론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전달력, 네. 대한민국의 비전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에서 박용진이 준비되었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네.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난리가 한번 나버려라 지금 아하.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결선 투표에 반드시 제가 가서 대역전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역전극을. 지금 네. 같은 후보로서 아마도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 후보일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그런데 이 두 분이 뻔한 인물이고 뻔한 주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이 네. 뻔한지 정확하게 뭐 한두 가지만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직전에 당대표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리 또 바로 직전 대통령 후보로서 5년 동안 쭉 역할을 해오신 분들인데요. 예. 이번에 다시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실패했다. 아하. 이 말씀을 그 부동산 실패,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하신 장수인 이낙연 후보가 하시는 걸 보고 좀 남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철저한 반성, 그리고 다른 정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예. 이 두 분 다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서 똑같은 정책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계시고, 네.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시장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반영하기보다는, 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억누르고 잡겠다는 태도만 보이고 계시면 되게 답답해서 아하. 오히려 네. 그 잘못됐다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즌2를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두 분 다 뭐 국민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인지도 거의 100%의 인물들이신데 네.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출하기보다는 예. 그냥 그저 그런 주장들로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도 뭐 이제 제일 공약이 아니라면서 발을 빼고 계시고 다른 공약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제대로 준비되거나 예. 검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요. 네. 불안한 후보나 뻔한 후보는 저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예,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앞서 주신 말씀처럼 지금부터 이 선발 주자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공세를 강화해서 결과적으로는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앞으로 그러면 그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검증을 하실 것이고 정책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의 정책은 당연히 우리 경선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되고요. 네. 본인들의 주장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저도 이제 제 시간에 주로 박용진의 행복국가 그리고 그리 가기 위한 888 사회 네.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로 일자리 창출 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 정책 예.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예. 국부펀드 전략이나 남녀평등 복무제 이런 제 얘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박용진의 국부펀드 전략 예. 어떤 것이 더 국민들에게 와닿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인지 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후보들은 전부 다 세금을 어떻게 더 나눠줄 거냐 이것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1,000만 원의 미진학 대학 미진학자의 해외 여행 지원, 또 3,000만 원의 그 지원, 그리고 뭐 1억 원의 기본 자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예. 재정을 동원해서 이렇게 퍼주겠다는 방식이신데 박용진의 국부펀드 전략은 예. 국민들이 알뜰살뜰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임금과 그 노력을 가지고 그 자산화하고 자산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을 설계하는 이런 전략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거거든요. 네, 국부펀드 전략 가장 핵심 전략이라고 좀 꼽으시는 거죠? 네, 공약으로 짧게 국부펀드라는 것이 좀 낯선데요. 예예. 예. 짧고 간명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리 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각종 연기금을 다 묶어서 1,500조 수준의 국부펀드를 만들고요.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굴려서 7% 정도의 연 수익률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돈도 네. 자신의 적립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열게 해주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5천만 원을 묻을 경우에 10년 뒤면 1억으로 돌아오고요. 네. 또 매달 30만 원씩 우리 청년들이 묻어서 30년 뒤면 예. 원금은 1억 8천, 또 이자까지 합치면 6억 3천만 원 정도, 6억 1천만 원 정도의 네. 노후 자산이 만들어져요. 예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예. 또 노후 자산 마련, 이렇게 할 수 있는 목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을 알겠습니다. 국가가 정부에서 마련해 드리겠다. 네. 이게 박용진의 국부펀드 전략입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의 검증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부인의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 또 이게 뭐 괜찮은 거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대 후보의 사생활을 관련해서 물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겠다고 했으면 가족들의 동의를 받으셨겠죠. 예. 그럼 당연히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검증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학위 취득 과정이라든지 혹은 가족과의 그 문제 등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부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분 저 친인척들은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조직의 관리를 받잖아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들 관리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검증의 제한은 없다. 아하.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 아내가 대통령 후보 나가는 거 질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경쟁 후보로서
박용진 후보가 직접 캐묻고 문제 삼고 싶진 않지만 언론 등의 공개적 검증은 네.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검증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경선 연기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선 연기 반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경선 연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신 듯한 이런 보도가 이어지는데 네. 맞습니까? 아니, 상황이 달라졌으면 상황이 달라져서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경선 연기는요. 당원 당규를 네.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였고 때문에 후보들 간의 유불리 싸움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사상 초유의 4단계 방역 단계로 갔거든요. 네. 국민들한테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대선 주자들은 행사를 치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괜찮게 보실 거냐 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유불리의 당원당규 해석이 아니고 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떻게 잘 준수할 것이냐 네. 그리고 국민들을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 한가해 보이진 않겠냐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걱정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정부에서는 짧고 굵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지도부에서 네. 당 지도부에서도 일단은 거리두기 단계의 전개 상황을 지켜보고서 이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용진 후보께서는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오늘 아마 그 지금 선거 다 6명이 다 등록은 했고요.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리인들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네. 4단계 2주간의 4단계 방역기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후보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겠죠. 근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연기를 하고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지혜로운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내놓는 방식을 이제 따르는 것이 아하. 맞다고 봐요. 네, 마지막으로요. 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들 또 당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 작은 정부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대선 예비 후보로서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고약한 방식 들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세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여가부 폐지할 때 뭐 논란이 많은 부서니까 폐지하자고 그랬죠. 네. 통일부 폐지할 때는 하는 일 없으니까 폐지하자고 그랬죠.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걸 작은 정보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고약했던 건 뭐냐면 여가부 폐지하고 그 돈으로 재래군인 젊은 청년들 지원해 주자라는 얘기였어요. 아하, 예. 그 얘기는 남녀 갈등으로 이득 보겠다는 얘기고요. 네. 통일부 폐지는 진영 논리로 국민들을 좌우로 가르겠다는 얘기시거든요. 네. 이거를 작은 정부로 덮겠다고 하는 것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효능감 있고 효율적인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가 될 건지가 아니라 네.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부처에 대한 폐지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낡고 진영 논리에 갇힌 그런 접근 방식으로 네. 우리 국민 편갈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